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우리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일이죠. 주일날 저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가 9시에 아침마다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한 장로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시편 25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집에 가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 구절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25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몇번 예화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으셨어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아주 오래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즙을 사러 그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이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어서 배즙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배즙을 사갖고 이제 나오는데 배즙을 두 봉지를 이렇게 들고 제가 그 수도원을 배밭이거든요. 수도원이 이제 나오는 길이 다 배밭이에요. 그래서 그 배밭을 이렇게 지나면서 나오는데 거기 산책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책로에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그 부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쫙 부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곳곳마다 계속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 마지막 그림은 부활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여기까지 그 그림이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쫙 붙여져 있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이 묵상하면서 이 산책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나 보다 그러면서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저쪽에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묵상을 하려고 이 산책로를 걷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언덕을 이렇게 넘으면서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치는 순간 제 머리에 갑자기 번개불이 팍 튀기는 것처럼 머리에 번개가 정말 순간적으로 번개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땅바닥을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리에 뇌에 이렇게 충격을 딱 받는 것 같은 충격이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나오면서 그 배밭을 막 이렇게 지나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제 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가 제 안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배밭을 걸어 나오는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과 하나님의 온전히 높으심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내가 방자히 행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집에까지 오면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가지 중보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배 속에 그리고 한국인들의 교인의 생활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날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고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를 보면은요, 말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내가 진노 속에 내가 너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하리니, 뭐냐면 치유의 광선을 바라고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될 것이고 세대와 세대가 연합을 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친밀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세대가 그 친밀감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경외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외하다라는 그 경외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뭐냐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해서 똑같은 단어를 지금 한국말로는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병행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함과 그리고 거민은 경외할지어다 해서 이 두려워함과 경외할지어다는 바로 그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반복이 되면서 경외하라라는 말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 경외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귀신을 봤을 때 무서워서 막 떠는 거, 뭐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이 염려가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경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떨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너무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감탄하며 그 앞에 경외함 가운데 쓴다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외는요,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 찬양가사 보면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 찬양가사처럼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내가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지혜와 이런 것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경외함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화가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책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경험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한 낮아짐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여서 우리 생각과 관념을 다 삼킬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은혜가 내게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한 시간가량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고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그러한 성질의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고백입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을 타고 숲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자리에 너무나 감격한 가운데 흐느껴 울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내면 속에서 어떠한 내면이 일어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앞에 감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함으로 그 앞에 머물러 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고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며 거룩한 삶 가운데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놀라운 욕망과 열정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표현할 때 바로 경외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영광을 대할 수 있는가? 모세처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성경에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경외함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외함은 배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는요 동일하게 한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하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할지니 그의 그 영이 임하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모든 포괄적인 의미를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성경은 바로 죄송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고 이 성경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저 이제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그룹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막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흥분을 해갖고 성경책을 막 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때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선생님 왜 선생님은 하나님을 때리세요? 하나님을 때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은 순수하고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에베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여 보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열어서 보이다라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외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 구절에서는 수없이 잠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경외함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경외함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고로 다른 사람들이 방자하여 범죄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경외함에 대해서 나누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외함을 배우고 어떻게 경외함을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 가운데 나아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외함을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방자히 행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에 반대되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방자함입니다. 근데 이 방자함이 어떤 때 일어나냐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떠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방자히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한국의 초대교회 처음, 한국 처음 교회 이야기, 예, 그 책을 제가 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이덕주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쓰신 책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데, 제가 한국 초대 그 처음 교회들을 보면서, 개화기 때 그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이렇게 아침에 큐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정말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 바로 한국의 처음 교회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너무 재밌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한국 교인들이 선교사가 쓴 내용입니다. 선교사가 뭐라고 썼냐면, 한국 교인들은 너무나 말씀 암송을 잘한다. 한국인들은 암기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책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 한국 교인들한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도요 이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외워지지가 않고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 한 줄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고 바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외우려고 다 외운 게 아니라 그냥 한 말씀을 읽고 나가서 실천하니 그 말씀이 외워지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외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한국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광화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시절에는 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첩제도가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세컨드를 두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그 이제 너무나 그 첩들이 많았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첩을 내보내서 그 첩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그 공부 하고 살 수 있게끔 다 내보내고, 그 오로지 자기 본부인과 같이만 살게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은 그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그 말씀이 감동되고 찔려서 그 노비 사람들,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비 문서를 그 자리에서 다 태우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그 책 속에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놓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요, 그곳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을 배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과 실천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복들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장수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잠언에 얘기하는 것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천사가 둘러서 진을 치고 그 사람을 건지겠다고 주님께서 시편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너의 하나 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고 너희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형통함과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밀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고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알아가니까요. 친구도 서로 사귀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해지잖아요. 서로 아는 만큼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해지면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비밀을 감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영적인 세계들과 가장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친밀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된 것인지 우리가 좀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멀어지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로부터 이김을 받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강성해지며 죄로부터 여러분이 강성해지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경배가
그냥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심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그 네팔에 갔는데 네팔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힌두교죠. 그곳에서 불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룸빈이라는 곳에서 불교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면 이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온 거 다 아시죠. 근데 하여튼 뭐 그 네팔은 정말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나오면 사람들이 딱 새벽 4시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4시에 딱 일어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신전이 있고 하여튼 세 집 걸로 하나씩 신전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신전에 가갖고 그 쌀가루하고 꽃잎, 빨간 꽃잎을 으깨갖고 이렇게 그 찌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뻘겋게 칠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합니다. 신의 은총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칠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정말 그 나라는 거리를 돌아다니기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구토가 막 일어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붙이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막 역겹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막 우상 숭배 그 더럽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근데 복음도 마음대로 거리에서 전하면 이제 경찰들이 잡아가니까 복음도 전하기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위해서 너희가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예배가 받고 싶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예배가 나는 받고 싶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는 곳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슈파티 사원이라고 그 사원에 갔어요. 그 사원에 갔는데 그 사원에는 그 힌두교 사람들은 저기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 강가에다가 이렇게 태워갖고 그래서 강에다 그냥 이렇게 재를 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날도 장례가 있어갖고 시체 두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장작더미 위에. 그리고 그 신전 그 앞 내가 있고 저쪽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파슈파티 사원이 그 네팔에서 제일 큰 사원이에요. 엄청 큰 사원인데 그 앞에 이제 시체 두구가 놓여져 있고 우리는 이쪽 언덕에서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시체를 이제 화장하면서 막 태우더라고요. 태우는데 정말 막 그게 막 시체가 타는데 이게 다 타지를 않고 발은 안 탔어요. 발물이 이렇게 뜨거운데 익어갖고 살이 퉁퉁퉁퉁 부어갖고 발이 막 이만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 서 있는데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진짜 완전히 정말 그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이들은 예수도 믿어요. 그리고 그 힌두 성전에 가면 예수님 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 수많은 신 중에 하나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적 세력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 강해서 하나님 여기서 과연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낙담과 마음의 그런 좌절이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찬양을 하나 부어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면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근데 갑자기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영적 세력 속에 놓여있던 그 큰 사원이 힌두 성전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쫙 덮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데 그 하늘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 하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감격에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 너무나 그 숨을 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이 큰 광대함, 이 큰 광대함으로 내가 이 힌두 성전 하나를 내가 덮지 못하겠느냐.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광대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음과 크심과 광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가운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므로 감탄함으로, 아,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경외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져나오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경배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는 예배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집의 한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잠깐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아시죠? 그냥 짧으니까 우리 찬양 한번 잠깐 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첫 번째 찬양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갈구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로 하여금 아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좀 그냥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